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회사 ABS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회사 ABS 크레인 ABS 브레이크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크레인의 주행 브레이크는 단순하게 온오프 개념의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10년 전에 정부 과제로 포스코하고 공동 개발한 이 ABS 브레이크 시스템은 온오프 개념이 아니고 모터 제어와 연동으로 운전되면서 운전자가 임의로 브레이크 토르크를 조절하고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전자가 캐빈에서 운전하는 모드와 리모컨으로 운전하는 모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크레인 운전하시는 오퍼레이터 분이 캐빈에 올라가게 되면 오퍼레이터 박스에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전원을 온하게 되면 이렇게 스탠바이, 우리가 자동차 키를 꼽을 때 브레이크에 발을 얹는 것과 동일하게 주행 브레이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스탠바이 되게 되면 구간 조이스틱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풀 스피드로 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운전이 핸들을 오프했을 때 이와 같이 브레이크 잡는 온오프 개념의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스무스하게 잡히죠. 그런데 이 상태가 기존에는 온오프 개념이기 때문에 모터의 전격 토르크를 하게 되면 심한 흔들림이 생겨서 주행 브레이크를 거의 풀어놓고 정지할 때는 역상 제어를 해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2차 저항 제어의 모터 컨트롤, 크레인을 컨트롤했을 경우에는 제로를 낳게 되면은 모터에 아무런 전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어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로지 주행에 걸려있는 브레이크에 의해서만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토로크로 하게 되면 흔들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운전자가 풀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게 되면 운전자가 역으로 전기를 넣어가지고 전진하는 크레인을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굉장한 무리한 충격이 갑니다. 마치 여러분이 100 몇십 킬로를 달리는 차에 역으로 기아를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는 크레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 사람의 탓을 그러지 않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10년 전에 그와 같은 문제를 포스코하고 같이 해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지하는 브레이크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브레이크는 전속으로 달리는 브레이크를 제로를 넣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스무스하게 타임 조절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브레이크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잡기 때문에 흔들렸지만은 지금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온오프 개념의 브레이크는 하게 되면 지나가면 역으로 돌렸습니다. 정위치를 맞추기 위해서요. 이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마그네틱 컨택터 충격이 심했고 기계적으로는 감속기 충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시다시피 옵션의 페달로 이어 가지고 전속 운영으로 달리는 브레이크 페달로 입단을 조작하게 되면은 제어 시퀀서가 연동으로 이와 같이 속도가 전기하게 됩니다. 그럼 브레이크 밟아도 됩니다. 만약에 위치가 덜 갔으면 이렇게 인칭 작업을 조이스틱 조작 안 하고 이제 페달에 의해서 인칭 작업을 이렇게 미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를 하게 되면 조이스틱을 제로로 놔도 되고 페달 안 밟아도 됩니다. 이와 같이 부드러운 브레이크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게 풀 스피드 가다가 운전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메인에서 정륜사고에서 정전이 났을 경우 보신을 보십시오. 이때는 정해진 토르크로 정토르크에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아무런 모션을 안 취해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잠깁니다.
요거는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사이드 브레이크와 같은 겁니다. 요 브레이크는, 요 에머전시 사이드 브레이크는 퇴근할 때나 크레인을 사용 안 할 때나 정시목으로 갈 때 말고는 동작을 안 하고 정전 시 또는 퇴근 시 크레인의 오퍼레이터가 내려올 시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행 브레이크 밀린다, 뭐 흔들린다 할 경우에 오퍼레이터나 정비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몸치로 토크를 증감을 시키고 갭조절을 하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ABS 브레이크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요 제어반 컨트롤러에서 이쪽에 사진 좀 찍어봐. 이 제어 컨트롤러에서 타이밍과 토크와 모든 걸 여기서 운전실 캐빈 안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부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데모는 인덕션 모드이기 때문에 인버터로 제어하는 것을 연동시켜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ABS 드람 브레이크를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BS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행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성으로 페달에 의해서 마치 자동차와 동일하게 예전에는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유압을 썼습니다. 이제는 유압이 필요 없어요. 유압이 필요 없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퀵도 하게 되고 스무스하게 하게 되고 인칭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칭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에머전시도 하게 되고 스무스하게 잡게 됩니다. 오프 스무스하게 잡 이렇게 스무스하게 잡습니다. 이거를 디스크 브레이크도 타임을 브레이킹 타임도 주게 되고 흔들림이 없게 얼마든지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에 에머전시 브레이크가 있어서 디스크 브레이크도 정전이 되게 되면은 바로 에머전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크레인에 신기로 나오는 오버헤드 크레인의 브레이크들은 두산이고 어디거나 스펙에 우리 ABS 브레이크가 찍혀가지고 안전하게 산업재해가 안 나는 브레이크 두산중공업 같은데 엔진공장에 정밀 터빈 조립하는 공장에 전부 이런 ABS 브레이크를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희 회사 ABS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산업재해나 설비의 안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